프로 선수들이 보통 대대 40점을 치는데 그 급이 되면 자기만의 당구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기교도 부리고 뭐 해요.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도 치고 뭐 위로 들어서 올려도 치고 막 비틀어서도 치고 뭐 기교를 부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오래 친 사람들의 예의고 정석이라 해야 되나 가장 효율적으로 기본기는 당점을 유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. 위에서 내가 중단보다 높은 곳을 쳤는데 마무리가 아래로 향했다.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당점을 높은 곳을 쳤다 그러면 마무리도 높은 곳을 유지해주고 하단 당점을 쳤다 그러면 마무리도 하단으로 유지해주는 게 그게 조금 더 정통파이기도 하고 좀 배우기도 쉽고 실수할 확률도 있어요.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. 나중에 뭐 고수가 되신다면 뭐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면 그게 맞지 상관은 없지만 뭔가가 잘못 틀어진 건데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. 스포츠 중에서 공이 작은 공놀이 중에서 당구공이 작은 편이 큰 편이에요. 탁구 다음 탁구 골프 다음으로 작은 편이잖아요. 축구 배구공에 비하면. 그런데 탁구 골프는 체가 커요. 큰 놈으로 작은 공 친단 말이에요. 근데 당구는 공도 작지만 그걸 공을 치는 이 큐가 공보다 훨씬 작잖아요. 그냥 거의 공을 바늘로 찌르는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치느냐, 당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설렁설렁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축구공 같은 거는 그냥 큰 놈을 내 큰 발로 차기 때문에 대충 그 어딘가 근처만 맞아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당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공도 땡그란 데다가 큐도 보세요. 큐가 이렇게 굵잖아요. 굵어서 마치 이 굵은 놈을 이렇게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이 만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접점을 생각해보세요. 접점. 1mm 아니에요. 1mm. 2mm 정도밖에 안 돼요. 접점을 따지면. 그쵸?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. 이 면적이 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닿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를 치느냐, 여기를 치느냐, 여기를 치느냐 매우 다르다. 그래서 좀 그 섬세한 거에 걸맞게 쳐야지. 그러니까 그게 집중을 해서 쳐야지 헐렁헐렁 대충 치면 맞겠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큐 공을 좀 들이셔야 돼요. 좋은 방식으로 치는 게 내 몸에 완전히 안착이 될 때까지 한 번 칠 때마다 공을 들이셔야 돼요. 원래 친구들하고 이게 내기 당구나 이런 거 치는 분들이 빨라요. 빠르게 치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맞아지는 운동이 아니에요. 당구 자체가. 공도 작고, 큐가 더 작은데, 공을 때리는 그 접점을 보면 사실은 1, 2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대충 쳐서 잘 맞아지는 스포츠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. 많이 해야 돼요. 네. 초보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공이 이렇게 있으면 거리가 가깝잖아요. 이게 의외로 거리가 먼 거리예요. 내가 집중해서 여기를 맞춰야지 하면서 쳐도 잘 안 맞는 거리거든요. 그런데 빨리 치면 더 안 맞죠. 한큐 칠 때마다 좀 공을 들여서 어차피 여기 연습이니까 친구들하고 게임이 아니잖아요. 연습할 때는 한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치세요. 됐어요. 회전이 좀 많았다. 두께는 좋았는데 회전이 많았다. 여기 있고요. 회전이 많으면 길게 심판. 두께는 딱 맞았거든요.
이제 회전이 많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초구가 조금 어려워요. 확률적으로 따지면 초구는 프로 선수들도 가끔 실패하는 거. 저도 한 번만 해요. 네? 저도 한 번만. 아, 근데 지금 좋은 방식으로 치면 그게 꽤 높은 확률로 맞는데 그래도 쉬운 배치는 아니에요. 초구라는 거. 제대로 걸렸어.